트로트 가수 김다현에 대한 언급이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얼굴과 생기 넘치는 목소리를 가진 소녀는 대중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다현의 거물 같은 수입에 대한 소식은 그가 15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별한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공연 스타일뿐만 아니라 김다현의 인상적인 돈 버는 능력은 그를 트로트 음악계의 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MBN 뉴스파이터의 정보에 따르면 김다현은 그의 음악사를 경영하는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가왕전 국제대회에서 MVP를 차지한 것은 그의 경력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었으며 이는 회사의 큰 발전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김다현은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그의 음악사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매력과 영향력이 유명 가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대한 수입원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과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김다현이 트로트 음악계의 기적 중 하나로 간주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그의 경력은 미래에도 강력하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의 리포트의 음악가 윤명선이 나타난 것은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가뿐만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인물 중 하나입니다. 30분 동안 윤명선은 가수 김다현의 재능과 성공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다현의 자신감, 훌륭한 공연 능력 및 끈기를 강조했으며 동시에 김다현이 트로트 음악계에 가져다주는 무한한 잠재력을 찬양했습니다. 조영수와 같은 업계의 다른 인물들도 김다현에 대한 존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다현의 현재의 성과와 재능을 고려할 때 그 이후에 어떤 어린 가수도 그와 같은 성취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